안녕하세요, 도벨카씨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수국이 만개를 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새로운 식구가 된 수국들 소식도 조금 전해드리고요. 노지에 수국을 심을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꿀팁, 그리고 당년지 수국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산수국 정원인데요. 여기다가 새로운 수국들을 좀 심어놨어요. 요거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제 당년지 수국들 한번 보러 간 다음에 제가 당년지 수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품종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공동구매한 향수국입니다. 폴스타 스위치 오펠리아라고 하는 향기가 나는 극외성 목수국이죠. 지금 화분째로 들고 와서 방금 이렇게 심어주었습니다. 얘가 하나가 있고요. 원래 얘는 이제 하우스에서 이렇게 자란 건데요. 제가 처음에 이거 농사 이제 시작하실 때 샘플 하나 받아가지고 노지에서 바로 키운 그 녀석입니다. 처음에 부모님이 혹시 얘가 제가 심어놓은 건줄 모르고 파버릴까봐 이렇게 조약돌로 이렇게 바리게이트 요걸 쳐놓은 그 수국입니다. 얘도 이렇게 잘 커서 꽃을 피워주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는 참꽃이 피지 않아서 향기는 없지만 조금 있으면 요것들이 탕탕 터지면서 굉장히 향기로운 향을 맡게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수국이에요. 얘도 굉장히 조그맣죠. 얘는 다루마 수국인데 다루마 수국의 새끼예요. 이거는 이제 저기 성주에 저 소이의 시크릿님이라고 수국이랑 제라늄 고수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다루마 수국을 이제 씨앗을 파종을 하셔서 직접 키우신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향기 수국이에요. 향기가 나는 목수국인데 극외성은 아니라서 이 폴스타보다 키는 조금 더 커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어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수국을 심어주실 때 이렇게 제가 지금 영상으로는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턱이 있습니다. 여기가 낮고 여기가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물턱 혹은 이제 물집이라고 해가지고 물을 줬을 때 이 안에서 조금 고여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었을 때 이 수국 같은 경우는 물을 좀 자주 주어야 되는데 조금 물 주는 시기를 늦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도 물을 잘 받아 먹을 수가 있고요. 얘도 오늘 새 식구가 된 목수국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라임라이트의 이제 씨앗을 또 심어가지고 이렇게 키워주신 거예요. 이것도 소희의 시크릿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품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목수국이나 이제 아나벨 수국 같은 경우에는 씨앗 파종이 조금 생각보다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씨앗 파종을 했을 경우에 원래의 꽃이랑 조금 다른 꽃이 필 수도 있다고 해요. 얘도 이렇게 물집을 해준 상태고요. 얘가 이제 엄청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수국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산수국이 아니고 일반 분수국인데 한국 토종 분수국이라고 해요. 얘가 아직 꽃을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사진으로는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일반 엔들레스 선물이라든지 그런 화원에서 파는 수국처럼 동그랗게 핍니다. 산수국처럼 헛꽃이 조금 있고 안에 참꽃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토종 야생인데 이렇게 헛꽃이 굉장히 많이 피는 그런 분수국이에요.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개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제 당년지 수국들 엔들레스 썸머라든지 요런 것들이 탄생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산수국 정원을 먼저 왔으니까 요것들부터 근황을 한 번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얘가 저는 제주 별수국이라고 선물을 받아서 키웠는데 올해 첫 꽃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전에도 첫 꽃을 보여주긴 했는데 제가 직접 오지는 못해갖고 꽃을 제가 실제로 본 건 처음인데요. 이렇게 산수국이 피었습니다. 뭔가 이름표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제가 심을 때 좀 헷갈린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쁜 산수국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제주 산수국 두 개가 있잖아요. 올해 역대급으로 엄청 예쁘게 폈습니다. 지금 보시면 꽃이 엄청 커요. 손바닥을 쫙 폈는데도 그거보다 크고 이렇게 헛꽃도 굉장히 큽니다. 500원짜리 동전보다 훨씬 크고요. 색깔도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산수국의 매력을 잘 몰랐었는데요. 이렇게 참꽃이 활짝 피면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얘네도 요런 알갱이들이 터지면 이렇게 작고 귀여운 꽃들이 다글다글하게 펴요. 얘는 이제 많이 핀 상태고 그 안에 보시면 이제 헛꽃이 피고 이제 참꽃이 피기 직전인 애들 요 상태도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얘는 이렇게 헛꽃에 톱니바퀴 식으로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고요. 이 제주 별수국은 조금 작아요. 얘는 참꽃이 이렇게 수술과 암술 같은 게 팍팍 이렇게 불꽃놀이 하듯이 이렇게 피는 그런 품종입니다. 얘도 원래는
엄청 조그맣게 폈었는데요. 올해는 좀 수세가 좋아져서 그런지 꽃이 예년보다는 조금 커졌습니다. 그런데 저 옆에 있는 저 제주 수국보다는 덩치는 조금 작아요. 이거는 수국여울 차수국입니다. 올해 첫 꽃을 봤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귀엽고 예쁜 꽃을 막 피워줍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꽃이 아래를 보고 있어요. 사실은 요게 꽃의 앞모습인데요. 필 때 조금 아래로 향해서 이렇게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차수국이기 때문에 잎을 따서 씹었을 때도 정말 단맛이 나고 차로 만들면 진짜 맛있는 단맛이 올라오는 그런 정말 당뇨를 가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다이어트에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수국이에요. 그 추성훈 씨가 요걸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유명해진 차수국입니다. 이것도 단양 차수국이라고 선물을 제가 받았는데요. 조금 이상합니다. 거의 일반 원예 수국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신기한 것은 또 옆에 있는 꽃을 보면 또 산수국 같은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나중에 잎을 수확을 해서 진짜 단맛이 나는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두 달 전에 새 식구가 된 차수국이에요. 원래 좀 큰 애를 심어서 그런지 잎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꽃도 지금 두 개가 피어졌는데요. 굉장히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차수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산수국 같은 느낌의 그런 꽃을 피우는 그런 수국이에요. 이렇게 거미줄 같은 게 많이 생겼는데요. 거미는 익충이라서 건드리지는 않지만 가끔 이렇게 조금 보기 싫을 때는 좀 제거하기도 합니다. 아나벨 수국도 이제 만개를 했습니다. 지금 아나벨 수국의 색깔이 그렇게 진 분홍색은 아니지만 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뻘개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핑크 아나벨 수국 같은 경우에는 꽃이 굉장히 조그매요. 조그만 꽃이 다글다글하게 많이 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 제가 삼목묘 굉장히 조그만 거를 심어가지고 지금 5년차예요. 5년차 되니까 거의 꽃이 지금 한 20개, 30개 정도 되는 이런 대품으로 성장을 해주었습니다. 요거는 다이아몬트 러지 목수국입니다. 빨간 색깔 이제 꽃이 피는 목수국인데요. 얘도 1년생 삼목묘를 제가 키우기 시작해서 5년차가 되니까 엄청나게 커진 그런 모습입니다. 안에 보시면 목대도 굉장히 많이 두꺼워졌어요. 이게 원목대인데요. 얘는 처음부터 좀 다간 쌍대형이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원목대가 쭉 올라와서 가지 분화를 많이 해서 이렇게 풍성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목수국 같은 경우에는 왜 꽃이 아직 안 피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목수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원예용 수국이 이제 피고 아나벨 수국이 피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피는 그런 여름 수국이라고도 불려요. 그만큼 이제 여름부터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키우는 목수국도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당년지 수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4년째 삼목으로부터 시작해서 4년간 키운 이 당년지 수국 밭입니다. 작년 겨울에 한파가 너무 심해가지고 올해는 꽃을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좀 걱정을 했는데요. 정말 잘 피워주었습니다. 기존의 가지들은 다 죽었지만 새로 올라오는 가지들에서 꽃들을 많이 피워주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꽃이 굉장히 크게 폈습니다. 꽃볼 자체도 굉장히 크지만 이 꽃 하나하나의 크기가 굉장히 커졌어요. 작년 같을 때만 하더라도 요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올해는 뭐 이따시만하게 엄청나게 크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쫙 심어 놓았는데요. 요 뒤에 있는 애들이 수국여울 정수국이에요. 수국여울 찻집 비비추님께서 한 4년 전에 삼목 판째로 나눠주셨던 걸 제가 4년 동안 키워서 요만큼 키워냈습니다. 요것도 비비추님 예상으로는 엔들레스의 한 종류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신다고 합니다. 역시 이제 당년지 수국이다 보니까 꽃이 이렇게 많이 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가 저게 맨 끝에가 팝콘 수국이고 얘가 엔들레스, 이제 쭉 엔들레스 썸머예요. 엔들레스 썸머들도 꽃을 굉장히 많이 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딱 얘 하나, 얘는 꽃이 하나도 안 폈어요. 가지는 굉장히 튼튼하게 잘 컸는데요. 요거는 제가 생각해 보기로 오히려 너무 많은 비료를 줬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또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체적으로 굵기가 굉장히 굵은 이런 가지들에서는 꽃이 안 피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얇은 애들은 꽃이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같은 거 주실 때도 항상 적당량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팝콘 수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세력은 많이 커졌지만 역시나 꽃을 보여주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데요. 요거는 또 이제 한 5년 정도 노지에 묵었을 때 꽃이 이제 피우기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노지에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엔들레스 썸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당년지 수국들이 있는데요. 이 당년지 수국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보통의 원예 수국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이제 가지 끝에서 꽃눈이 생성이 되고 그게 이듬해 봄이 돼서 새싹을 틔운 다음에 잎을 4장 정도 올린 다음 꽃을 피우는데요. 이 당년지 수국의 특징은 위에가 다 얼어 죽더라도 봄에 땅에서 이제 새순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새순에서 쭉 자라 나와서 꽃을 피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년지 수국이라 하더라도 어렸을 때는 이 세력이 조금 약해서 꽃을 피우는 그런 개수가 좀 작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2년 차가 되고 3년 차가 되면서 굵은 가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또 예를 들어볼게요. 요 정도 굵은 가지가 올라오다가 조금 더 점점 성장을 하다 보면은 가지가 점점 두꺼워집니다. 이런 굵은 가지가 밑에서 쭉쭉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런 굵은 가지들 같은 경우에 조금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내한성을 좀 더 가지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가지가 이렇게 굵게 올라와서 꽃을 피웠는데요. 요 상태에서 이제 가지도 두꺼워지면서 얼어 죽지 않고 그 가지에서 또 이제 봄에 싹을 틔워서 거기서는 또 이제 꽃을 피우고 이렇게 점점 해가 갈수록 풍성한 꽃을 피우는 게 이 당년지 수국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추운 곳에 사시는 분들도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이렇게 기다려 보시면 풍성한 수국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겨울에 비닐을 이렇게 싸줬잖아요. 위에는 다 뚫려 있는 상태고 옆에 바람만 좀 막아주겠다고 비닐을 좀 쳐줬는데요. 그게 큰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비닐을 쳐줌으로 인해서 이 가지 끝에 꽃눈을 조금 살려보고자 했는데 위에 가지는 거의 다 죽은 걸로 봐서 그런 비닐을 조금 해주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내년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비닐 하우스를 한번 해주면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동채비를 해준 애들 있고 얘네들도 이제 수국여울 청수국인데요. 얘네는 월동채비를 정말 하나도 해주지 않고 그냥 생겨울을 난 애들이에요. 지금 오히려 덩치가 작은 애들은 꽃이 잘 폈는데 이렇게 형님들 두 개가 꽃을 되게 야박하게 얘는 하나 그리고 제 뒤에는 두 개 정도밖에 피워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추위보다는 이 화단이 지금 보시면 위에서 조금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자갈을 좀 깔아두었는데요. 여기 영양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비료를 주어도 이 영양분을 제대로 줄 수가 없어요. 이걸 또 예로 들어보자면 이제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조금 부족한 영양분을 이제 비타민이라든지 영양제를 통해서 흡수를 이제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밥을 안 주고 그냥 비타민 알약만 먹고 잘 커라 이렇게 해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황토라든지 영양분이 좀 있는 그런 퇴비 뭐 이런 걸 좀 섞어가지고 흙을 좀 전체적으로 뿌려서 영양분을 좀 보충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화분이 두 개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삽목을 해서 베란다에서 키우던 거예요. 제가 관리를 좀 잘 못해 줘 가지고 좀 비실비실한데요. 얘를 이제 노지로 옮겨 주려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수국여울 청수국인데 다른 애들보다 좀 늦게 심었어요. 얘도 아마 작년에 심은 것 같습니다. 얘가 좀 덩치가 작으니까요. 얘 옆에다가 이거 두 개를 심어서 합식을 했을 때 내년에 어떻게 크는지 그런 것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영상 끝나고 한번 심어주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썸머러브 레드입니다. 얘도 이제 엔들레스 썸머 시리즈 중에 하나죠. 빨간 꽃을 피우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얘는 이제 처음에 봄에 제가 공동구매 샘플로 심어 놓다 보니까 이제 꽃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이렇게 새순도 올라오고 있고요. 가을에도 한 번 더 꽃을 피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꽃이 지면은 이렇게 꽃대 바로 밑에 요 부분 지금 빛이 너무 강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요 꽃대만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옆에가 LA 드림입니다. LA 드림도 이제 꽃이 많이 지고 있어요. 얘도 꽃이 이렇게 졌으니까 꽃대 바로 밑에 이 부분을 잘라서 이제 영양분 손실을 조금 막아주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LA 드림도 당년지 수국이고 엔들레스 썸머, 썸머러브 그리고 디 오리지널
이런 애들 같은 경우가 다 당년지 수국이에요. 당년지 수국에는 정말 여러 개의 품종이 있는데요. 뭐 메구미 수국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서 이제 화면으로 띄워 드릴 거예요. 이 화면을 캡처를 잘 해 놓으셨다가 내년에 이제 좀 검색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추운 곳이라면 이런 품종들을 한번 심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아끼는 무늬수국이에요. 원래는 빨간 색깔 꽃을 피우는 애인데 올해에는 꽃을 안 피워줬어요. 얘도 이제 내년을 조금 기대해 보려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당년지 수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분째로 키우고 있고요. 겨울이 되면은 얘는 베란다 안으로 이동을 해서 너무 춥게 관리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저희 집에 만개한 수국들과 새로운 수국 소식도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당년지 수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년에는 저처럼 추운 곳에 있는 분들도 수국꽃을 좀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